지난 영상에서 유럽에서 당신만 경험할 수 있는 펍크로에 대해 설명해드렸죠. 새벽까지 신나게 놀고 점심시간이 넘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숙소 바로 옆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다 볼 수 있어 관광객이라면 꼭 가보는 곳인 겔레르트 언덕을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지금 보이는 다리가 보통 남자가 부다페스트에 처음 왔을 때 건넜던 엘리자베트 다리인데, 이 다리 바로 앞에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있어 자전거를 이곳에 세워두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도시 전경이 다 보입니다. 보시는 강이 바로 그 유명한 다뉴브강입니다. 강 건너편은 페스트 지역이고요. 이 언덕이 있는 쪽, 이곳은 부다 지역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사진 찍기 좋은 전망대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기 굉장히 좋고, 천천히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이곳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현재는 부다페스트 하나의 명소 중 한 곳인 이 자유여신상은 사실 헝가리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나치에 의해 점령당한 부다페스트는 전쟁 막바지 소련군에 의해 재탈환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죽은 소비에트군을 기리기 위해 1947년 이 동상이 세워졌는데, 소비에트 연방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 체제를 벌인 헝가리는 이 동상을 1순위로 없애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기 위해 그대로 보존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1995년 보통 남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오랜 시간 동안 경복궁을 맡고 있었던 조선총독부를 철거했던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역사에 접근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바로 뒤편으로 부다페스트의 또 다른 상징이며 여러 요새 중 하나인 시타델이 있습니다. 이 요새는 오스트리아 제국 시절 1851년에 건립을 했지만 최종 완공은 1854년으로 대부분 헝가리 노동자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완공 그해 6월, 오스트리아군이 바로 주둔을 시작하였고, 그 후로 나치에 의해 수용소로도 쓰였어요. 1956년 헝가리 공산혁명이 있은 후에는 소비에트군이 이곳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기념품과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남자도 여기서 영상 첫 화면에 나왔던 컵 있잖아요. 그걸 돈 주고 샀어요. 한 1200포린트인데 지금 환율로 한 5,000원 정도 해요. 약 5,000원. 시타델 옆에는 돈 주고 활 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겔레르트 언덕을 다 봤는데,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보고 싶다면 겔레르트 언덕만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겔레르트 언덕을 내려와 자전거를 다시 타고 같은 부다 지역에 있으며 역시나 꼭 방문하는 부다성 지구로 출발했어요. 현재 부다성 내에는 마차시 성당, 뭐 어부의 요새, 부다페스트 역사박물관, 뭐 헝가리 국립미술관들이 있거든요. 지금 헝가리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아마 한 번씩 훑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설명드리는데, 올라가면은 자전거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자전거 타고 올라갔는데, 먼저 보이는 지금 사진이 후기 고딕 양식의 마차시 성당으로, 공식 이름은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에요. 마차시 1세 왕가의 문장과 머리카락이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흔히 마차슈 또는 마티아 성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매튜예요, 매튜. 그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곳은 이제 입장료를 내고 내부 및 종탑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제 그 옆에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헝가리 왕국 첫 번째 왕인 이슈반트 동상이 이제 서 있어요. 그 뒤로 우리나라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면은 많은데, 그게 바로 유명한 어부의 요새가 있습니다. 19세기 헝가리 전쟁 당시 어부들로 이루어진 시민군이 요새를 방어해 어부의 요새라고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 웃기다기보다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예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헝가리 같은 경우는 강에서 물고기가 뭐 많이 잡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부라는 직업이 꽤나 있었던 걸 보면, 여기 이제 되게 멋있게 생겼거든요. 네오고딕하고 네오로마네스크 양식이 이렇게 섞여있는 테라스 형태로 실제로 보면은 사진보다 더 멋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부다페스트, 특히 이제 유유히 흐르는 다뉴브강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부다성을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마지막에 들른 곳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거주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사용되었다가, 냉전 시대에는 소련 지배하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이제 핵전쟁을 대비해갖고 핵벙커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됐다가 한동안 2008년 박물관으로 재오픈한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이후 부다성 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퍼크롤로 이제 밤새서 놀아가지고 몸 굉장히 피곤해갖고 뭐 제대로 못 봤어요. 하지만 뭐 가봐야 될 곳은 가본 것 같아요. 요 정도 가본 것 같고, 원래 이번 편이 부다페스트 마지막으로 예상했는데 다음 편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쭉좀더긴 영상을 해서 독일 뮌헨으로 처음으로 이제 자전거 기차 타고 가는 거 모습 이제 그거 찍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